요즘 MZ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있는 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을 말하는 MZ세대. 이들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주셨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문재 랜드연구소에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김문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2O 호스피탈리티의 대표 이웅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이은창입니다. 네, 일단 MZ세대는 숫자가 꽤 많습니다. 35%를 조금 상회하는데요. 인구수로 보면 한 인구의 한 3분의 1을 넘죠. 이 세대는 정보와 기술에 능통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특이한 이유가 한국에서는 선진국에 다시 태어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세대 기반이기 때문에 과거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린 세대였을 때부터,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조금 더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갖고 살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일단 나이가 너무,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그 은창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를 대충 손 들고 몇 살입니다 딱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MZ의 딱 정 가운데에 서있는 95년생입니다 저는 88년생입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MZ세대의 자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82년생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인디비주얼리즘을 되게 생각해요. 개인주의. 개인주의. 네. 개인주의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고 나의 권리가 소중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명하니까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건 뭔가,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공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의 MZ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기성세대로부터 별로 배울 게 없다. 제가 MZ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가 되게 재밌는 용어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절대 욕하는 게 아니라 시발비용이라는 용어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그거 들어봤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네. 네. 그리고 또 뭐 플렉스라는 또 개념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MZ세대를 또 표현하는, 굉장히 정확하게 또 표현하는 용어인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뭐 헬스케어라든가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라든가 편안함을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MZ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비용을 더 많이 지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떨 때 나도 MZ세대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느끼시는지.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저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지만, 다른 기성세대분들이 보기에는 좀 야, 그 돈 아껴서 뭐 다른 거 해야지 약간, 아니면은 뭐 야, 그렇게 뭐 비싼 걸 뭐 하냐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점심에 뭐 5만 원을 쓰고 가끔씩 뭐 20만 원을 써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른들 보기에는 뭐 밥 먹는데 한 끼에 뭐 10만 원, 20만 원, 너 돈 얼마나 번다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 기분이 혹시 어떠세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쓴 건데 뭐 아 내 뭐 말씀을 해서 싸울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아 그냥 네 하고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저희보다 Z세대에 좀 가까운 친구들에게 들어보면은 칼퇴를 되게 지키는 칼퇴. 5시 퇴도 무조건. 일이 남아도 퇴근을 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되게 공감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 미국에선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은 이제 기성세대로서 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 누가 먹을 것 같아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젊은 친구들이 밥값에 막 10만 원을 넘게 쓰고 또 막 이렇게 칼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혹시 어떤 기분이? 안 좋죠. 기분 안 좋습니다. 저 절대로 안 좋습니다. MZ 세대는 그 2000년 전후로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그 성년을 맞이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풍요의 시절에 이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또 돈 버는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또 어렵고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위험성이 커요. 또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너무나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MZ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실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에 대한 투자는 그거를 내가 향유했을 때 소유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필요할 때 이제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품도 젊은 세대들이 특히 최근에 많이 유입이 돼서 관심이 많고요. 운동화 그 다음에 뭐 롤렉스 시계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의 소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커머셜 리얼스테이트를 70대 이상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동산에서 오는 물론 일본 자체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진 나라긴 하지만 세대간 빈부 격차가 오면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 자체가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버린 거죠. 그러면 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없으니 나는 나를 만족시키겠어 하면서 명품을 사기 시작한 패턴 자체가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지난 십몇 년 동안 활성화되었던 거고 한국이 지금 딱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명품 회사들이 문을 열면 그때 뭐 이제 뛰어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막 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물건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풍요의 세대에 자라났기 때문에 브랜드도 잘 알고요. 미래의 소비와 현재의 소비를 봤었을 때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그러죠. 미래의 가치를 더 두게 되면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서 미래의 소비를 높이게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줄어들고 해가지고 이게 현재 소비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그 MZ세대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혹시 전 세대나 그 기존의 지금 기성세대나 지금 밀레니얼들이 그런 사회를 잘못 설계를 하거나 사회를 잘못 움직여가지고 조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 현재의 가치를 두는 이제 그 소비 행태가 욜로족이고요. 미래의 가치를 두는 게 이제 요새 파이어족이 또 막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은 막 극단의 절제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갖고 빨리 퇴직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기성세대의 매니저분들과 MZ세대의 그 밑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거, 회사를 위해 내가 출근을 하고 회사를 위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게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걸 더 크게 알려줍니다. 왜 내가 회사에 위해, 왜 내가 회사를 위해 더 일을 해야 되지? 나를 언제든 자를 수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진짜 틱톡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M과 Z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정말 00년생 이 친구들은 그냥 밖에다가 카메라를 그냥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춤추는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컨텐츠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은 글로써 이제 검색을 하고 M세대는 제가 볼 때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버전이 Z세대들은 아 영상 너무 길어 내가 그 10분 동안 어떻게 봐 해서 이제 숏폼 형태의 동영상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틱톡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밈도 사실은 사진에서 시작했던 밈이었다면 M세대들이 그게 현재는 숏폼 형태의 밈으로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리차드 도킨스라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기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월한 유전자. 이 인터넷에서 재미없으면 안 돼요. 재미있는 어떠한 요소여야 돼요. 그 요소를 변형시켜가면서 혹은 따라하면서 인터넷 안에서 노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나 뭐 이런 쪽에서도 보면 뭐 용어들을 많이 만들죠. 뭐 어대 뭐 홍 뭐 어대 명 뭐 어대 윤 뭐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하나의 밈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의도해가지고 만든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유행하는 게 뭐가 있냐면 플로깅이라는 게 뭐냐? 플로깅, 줍깅이라 그래요. 조깅하면서 이제 쓰레기 줍는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를 막 동영상을 해서 올리고 막 환경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네도 막 생각을 해라 하는데 집에 가서 또 주문 음식 잔뜩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그냥 뭐 주문 플라스틱 뭐 이렇게. 그래서 마음은 알겠어요. 마음은 알겠는데 본인들이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본인들 또 몸도 실천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이타주의적인 거를 막 인터넷에서 강조를 하는데 또 개인적인 행동을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야. 그래서 이러한 그 배타적인 상호 대립되는 어떠한 그 어떤 사고방식 이런 거 있죠.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근데 많은 요즘 사람들이 이제 저도 포함해서 좀 그렇게 보이려는 척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중성이 보여지는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멋있는 척을 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MZ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나 투두리스트 같은 것들을 정리를 너무 잘하세요. 근데 이것보다 개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게 저는 not to do list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네. 내가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번 올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에 대한 not to do list를 좀 잘 정리를 해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도 이제 MZ세대들한테 조언보다는 저는 윗세대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판을 하시잖아요. 너네 MZ세대는 이렇다. 근데 그 비판 중에 얼마나 많은 비판이 합리적인 비판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기 안 좋아서 본인과 맞지 않아서 자기 때와는 달라서 하는 비판 말고 정말 펀드멘털리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비판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안 그러면 갈등만 생기고 제발 나 때는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 때는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때니까 본인 때의 생각은 시대는 그러니까 과거 속에 사시지 마시고 이제 이때를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윗세대 분들께서. 아니 근데 교수님 이때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동의해요.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MZ세대만 잔뜩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못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입만 뛰면 나 때는 말이야가 저절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사실은 MZ세대가 두렵죠.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정보기술로 다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취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체계와 통찰, 그 다음에 시스템적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쌓인 사람들이 더 잘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일단 그 기성세대도 사실은 겁먹고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얘기해도 되나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사회가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좋은 조언이나 좋은 지식은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잘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세대 간의 뭐 갈등이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그냥 뭐든지 도움된다 이러한 차원으로 그냥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대선에도 우리 청년 또 MZ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MZ세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정부와 기성세대에게 제안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어리니까 더 모를 거야. 아, 그리고 MZ세대들도 늙은 사람들은 이제 뭐 얘기 들을 필요 없어가 아니라 서로 그냥 존중을 가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 본인과 본인 친구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인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결국에는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많이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말씀들을 다 들으면 들을수록 꼭 이게 MZ세대다, 베이비붐 세대다, 기성세대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가 더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다 공존해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MZ세대 화이팅! 화이팅!